입 벌려 월급 들어간다 하야야야야야야야 근데 방송 언제 낀다는 거야 긴급 호출 때문에 못 보자 너 주된 지금 시간 8시 45분 아직 안 왔지? 내 말 맞지? 머드 독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뭘 푹 자. 못 잤어. 졸려 죽겠네. 아유.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피프님 아이고 월급 들어간다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너스 받으면은 거기 25% 더 얹어주는 센스 다음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선도 왜 720인가 하셨는데 1080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회선 같은 거 확인해 보실래요? 예 저는 1080P인데요 지금 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나 방송하고, 방송에서 하는 거 역시 되게, 예, 힘드네요. 정말이 힘드네요. 예, 720이라고요? 뭔 소리야? 1080인데? 그죠, 1080 나오죠. 720 최고비에요. 뭐야, 왜 다르죠, 여러분들? 왜 다르죠? 1080 맞는데, 720인데 하는 분들 막 계시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구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질문 있어요. 저는 군대 아니 구독했는데 이상해요 하는 분들은 약간 좀 4달러짜리 구독하셔서 그래요. 네. 만세 머독 채널에서 회원님의 2개월 부질없는 짓을 알리세요. 아 뭐야 겨우 2개월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전접대 머독기 얘기하고 대기업 인턴 되었던 DP 에어 첫 월급은 머독기 주고 싶었어요 받으세요 꺄 정리건 돈 더 많이 줄게요 히읗 제 얘기에서 인터뷰 아니 뭐야 면접 때 제 얘기를 할 얘기가 뭐가 있나요? 아니 궁금한 갑자기 아 5만원 감사합니다 진인 스폰서님 아니 면접 때 제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 저를 팔아먹어서 됐다는 건데 에? 전에도 이 말 했었나? 아무튼 저를 팔아먹어서 됐다는 건데 자! 너무 피곤하다 가니까 영상 돈으로 수금하고 방종할래? 물론 그 이후엔 나랑 같이 라면 먹으러 가면 돼 찡긋 저쪽 가서 혼자 하늘보리 먹으면서 라면이라 먹으렴 그러렴 감사합니다 네 뭐지? 왜 날 언급했지? 예쁨둥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하늘벌이 왔어 방금.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현금은영이가 있더라. 다행히 안 얼었어. 체리도 시켰는데 안 얼었나 모르겠다.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 늦게 밖에 보관하는 게 냉장고 보관 똑같은 거야. 내가 원래 목요일 월요일 이틀 휴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내1080 싱크 빠르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화질 문제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왜 대기하면 넣나요? 뺐습니다. 네. 네 원래 대기하면 주시면은 이틀 써요. 이틀. 두번 써요. 두 번. 두번 방송. 아 근데 대기하면이랑 그 썸네일 아니 뭐 그거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SNS 마케팅 관련 부서라 면접 때 좋아하는 유튜버 물어보길래 머독님 좋아한다 하고 합격했었어요. 히읗히읗.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게 제 평판이 뭐 내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무슨 뭐 가끔씩 올라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예, 이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SNS 활발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평이 좀 좋네요. 거기 막 트위터 아니야? 혹시 막 트위터 아니에요? 트위터가 제가 공식 인증 받았거든요. 예. 트위터는 제가 이렇게 인증된 마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오전 방송하고 유튜브로 너가 플레이한 이스케이피스트 타로 게임 봤는데 다시 봐도 진짜 꿀잼이네. 아 진짜? 난 그거 보면 토 나와 이제. 그거 하면 토 나와. 아 물론 이거 지금은 옛날에는 똥구를 잘 썼는데 지금은 십덕 계정 덕질할 때밖에 안 써요. 덕질할 때밖에. 예를 들어 뭐 경매한 거 뭐 왔다 막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아무튼 막 그렇습니다. 예. 팔로워가 많네요. 22만 명. 이게 다 유튜브로 딱 가갖고 77만 명 됐으면 좋겠다. 70만 명 됐으면 좋겠네요. 네. 덕질 계정이에요. 덕질 계정. 덕질 계정인데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예. 그 외에는 굳이 할 게 없어. 원래 팔로잉이 5명인가 6명이었는데 다 탈퇴했어. 광성이 탈퇴하고 G 탈퇴하고 이그니토는 해킹당해서 내가 해킹당했는데 계속 막 올라오는 거야. 서로 이제 팔로우였는데 언파라고 했지. 해킹당해서 계속 성인광 뭐 올라갔었지 뭐. 예. 현명한 그 두 명. 고맙다. 덕분에 나는 아이마스를 알게 되어 제 2의 인생이 시작됐다. 맞아. 그렇지. 내 행복하면 된 거야. 예. 덕질을 왜 해.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그니토 마팔이었어. 나머지 누구죠? 아, 또 견정이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애니플러스 한국 샵 애니플러스 한국 샵이랑 또 공식 샵이랑 견정이님이랑 그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님 이렇게 세 명입니다. 세 명. 예. 세 명이야. 근데 애니플러스 공식 샵도 저 팔로우해 줬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 밀당 아니라고 알았다. 예. 내가 내일 머독이 점심 메뉴 정해 줄게. 내일 점심 메뉴 소바 어때? 달짝지근한 국물. 맛없어. 맛없어. 어우 듣기만 해도 침이 고. 나 뭐야? 서울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먹어봤거든요. 메밀소바를. 난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 진짜. 이게 음식이구나. 물론 제 취향은 아닌 거죠.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이게 별로다. 그래서 안 먹어야지 했었지. 그리고 이제 마야키밥이랑 메밀소바랑 같이 먹었었는데 터미널은 다 별로라고? 아닌데? 왜 그렇게 비하를 하지? 터미널? 맛이 괜찮은데? 터미널 음식? 왜 이렇게 비하들 하세요? 참나. 아니 얼마나 고급진 음식을 평소에 드시면은 터미널 음식을 비하하세요. 정말이지. 맛이 없을 수도 있지 뭐.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 다른 것은 맛있게 먹었어. 돈가스라던가 그런 거 맛있었어. 고속터미널 맛집 추천 좀. 편의점 가세요. 나 운동 갔다가 헐레벌떡 왔는데 혹시 기다려준 거야? 감동스. 존나 전형적인 소설인데 예 맞아요. 그 그렇게 됐네요. 예 늦잠 자갖고 기지개 진짜 5초 이상 피면은 눈앞이 깜깜해져서 3초 커댔다. 적당히 했네. 자 기지개도 5초 이상 하면은 진짜 이게 눈이 깜깜해져. 방송 기다리다가 네. 슈로데 때문에 그랬나간 봤는데 내 가슴에 하트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걸 느꼈다. 오늘 영도 안 달리려고 했는데 안 달릴 수가 없잖아. 사나이가 하고 싶을 때 참으면 되겠냐. 그랬나간은 처음에는 진짜 뭐야 그냥 그랬나간 봤을 때는 그거였어. 빨리 로봇 합체 좀 해봐야 했는데 천천히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점점 이제 로봇 큰 거 언제 나오니까 점점 커져.
점점 그린 라건 라간 하고 그린 라간 하고 아크린은 그린 라간 하고 점점 커지더라. 싫다면은 너가 그렇게 좋아한다던 미도리 스시 가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초밥이랑 정종 한 사발 하시던가. 그것도 싫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 가져오세요. 메밀 소바 싫고요. 미도리 가서 싫어요. 자 다음 선택지. 빨리빨리 안 일어나니 기다렸잖아. 아 네 제가 3시간 잤어요 3시간. 다 정리하다 보니까 4시야 4시. 아 좀 더 잤네요. 알람을 3시 20분 잘 수 있다는데 1시간 더 자서 4시간 20분 잤네요. 네. 저 뒤청소 해야죠 여러분들. 뭘 바로 안 자요. 뒤청소 해야죠. 예. 청소기 다시 부스 돌리고 크로마키 정리하고 키보드 정리하고 조명 이런 거 세팅도 정리하고 해야죠 뭐.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아 그리고 얘들아 어느 순간부터 내 왼쪽 발목이 이상해. 이게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앉았을 때는 괜찮은데 누워 있을 때 발목을 위로 당기면은 엄청 아파. 뭔가 여기에 뭐 진짜 아파. 언제 너가 그렇게 깨끗했다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무나. 얘들아. 야. 아니야. 엄마가 집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서부터 그 순간 내 깨끗한 라이프, 클린 라이프는 시작된 거야, 맨. 알았어? 내 클린 라이프는 시작되었어.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의 삶은 왜 그대로니? 질척질척하게. 위쪽은 무거운데 정상이겠어? 아, 수발.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야. 어? 짜증나는데 맞는 말이야. 뭐 자취 3일이야. 지금 4일인가 5일째 이어지고 있어. 4일인가 5일째 되고 있어. 예. 반박할 수가 없지만은 사실이야. 아 맞다. 그리고 아, 나 진짜 씨. 나 경매 해갖고 하나 왔어. CD인데 그 회장 한정 그 초성 뭐죠 여러분들? 뭐 그거 라이브 1월 6일 7일날 한 한정 CD 샀어. 진짜 그 알고 보니 두 장이더라. 한 장 사 어쩐지 싸더라고. 아니 다른 거는 막 7만원이야 7천엔 뭐 6천엔인데 이거는 2,500엔이야 그래서 개이득 해갖고 바로 샀거든. 근데 두 장이었어. 한 장만 산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또 다른 한 장을 경매로 안 팔아. 아 지금 올라와 있는 거 한 3개인가 4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두 장씩이야. 아 미친. 아 어떡하냐. 도대체 어떡하냐. 아 구하기가 좀 세트로 구해야 돼 세트. 원래 두 장인데 그러니까 원래 두 장이 아니고 이게 내가 봤던 게 전부 다 두 장으로 파는 거지 두 장. 근데 나는 한 장인 줄 알고 한 장만 샀거든. 큰일 났네. 친구 다시 팔고 세트로 구하자고. 뭔 소리야. 에이 뭐다는 그래. 차라리 그래 도끼짓을 하는 거야. 도끼짓. 도끼가 하나 뭐 살려면 세 개를 사잖아. 세 개. 보관용, 신는용, 그 다음 예비용이었나? 그렇게 도끼의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이제 두 개를 더 사야지. 보관용, 하나는 들어서 CDM 추출용, 하나는 그냥 예비용. 방송 켰네요. 주님 마침 지금 회사의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해달라는 민원인이 있는데 아통령 겸 카통령 겸 민원 전문가로서 한마디 대신 해주세요. 사달라! 참 신박한 부르주아의 헛소리죠. 인정. 인정. 헛소리죠. 예. 그건 완전 핵 부르주아죠. 예. 핵 부르주아로서 뭐 그런 거죠. 네. 아 회사에서 나랑 보고 싶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도내하세요. 도내하면 언제든지 토킹이 가능하니까 회사분들 아시겠죠? 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 아무튼 아까 낮방송에서 그 하루카랑 카렌 비교적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 비교적 예
좀 저렴하게 나왔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 간만에 데레스테 하니까 느낌이 달라. 그 뭐랄까? 데레스테 들어가면은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데레스테 들어가면은 가자마자 치히로 씨가 아, 겨너 로기 보너스 와. 고지라데스 하면서 아시타와 고지라데스 뭐라고 하시네 하면서 그 특유의 BGM도 있고. 근데 그걸 들으면은 정말 뭐랄까? 아이돌 마스터 전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모르지만 진짜 거의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좀 많이 모를 때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테레스 들어가면은 늘 그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좋아. 뭐지? 아 혹시구나. 뭐야. 아 드디어 배송됐네. 개 같은 거 진짜. 아이고야. 그 타카 여러분들 타카 티키 타카 말고요. 타카 있잖아 타카 이거 드디어 배송됐네. 근데 밤 뭐야 8시 41분에 배송을 해? 뭐 나야 오면 좋죠. 이번 주에 올려나 모르겠네. 그게 오네. 타카가 뭐냐면은 타카네 어떻거더라. 타카가 뭐냐면 타카 그 전기 있어 전기. 잘 들어 머독이지마. 너를 믿어. 네가 믿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다음 수알도 지를 거지. 골드가 나왔다고 주저앉지마. 플래티넘이 뜰 때까지 계속 질러버려. 죽은 자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데레스테 응 미동도 하나. 아 그땐 에 그냥 드립으로 썼었죠. 에 그냥 드립이었죠. 참 허허따하따하야야야야야. 타카가 뭐냐면은 그 공사장 가면 주변 지나가면은 뭐냐 약간 스테이플러 같은 거 맞아. 스테이플러 같은 거야. 막 공사장 있잖아 이 소리. 이거 이 그게 타카야. 예 그게 타카. 그게 타카예요. 근데 이거 쓰려면은 에어플래시인가 뭐 있어야 돼. 공기힘으로 하는 거. 근데 전기 타카가 있는데 충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문까지 해놓고 왜 이름으로 안 부르는 거야? 아무튼 네 타카 주문까지 넣 이름 이게 뭐 타카 아니야? 군대에서 많이 만져본대. 타카. 그래서 이거 아 이게 뭐냐면은 뒤에 크로마키랑 다시 제대로 시공하려고요. 저 이름 타카 맞아 타카. 공기 없는 거도 있는데. 아 그래? 뭐 그렇대요. 예, 공기 없는 거랑 공기 없는 거는 근데 파워가 되게 약할 걸. 그래서 아니 저는 뭐 강화 하드보드지 이런 데 쓰는 거기 때문에 목재나 뭐 그렇게 막 크게 필요는 없고. 뭐 그렇죠. 크로마키 시공하려고 해서 3m 3m를 두 개 샀어. 3m가 5만원이더라. 녹색 천이 진짜 개 같은 거 더럽게 비싸요. 아니 물감으로 적시면은 훨씬 싸겠다. 그럼 적시한가요 하는 말은 에바다. 이겠지? 그건 에바다. 3m 하니까 5만원이야. 와 근데 하나로 하면은 부족할까봐 두 개 샀거든. 일단은 여분으로 너무 비싸더라. 참나 진짜.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시공 한번 해봐야겠다. 에어가 필요하다면 콤프라도 사요. 컴프레스? 컴프레셔? 그거. 아, 노. 전기 타카 임마. 탁탁탁 하면 되지. 궁금한 거 있는데 코스프레 벌써 많이 왔나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자, 봐볼까요? 저도 이메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조금 왔어요. 예. 조금 왔습니다. 예. 한번 몇 개 봐볼까? 와. 와, 나 뭔가 했네, 진짜. 와, 대박인데? 대박. 와, 졸라 똑같다. 개놀랬네, 진짜. 아니, 개 똑같아. 깜짝 놀랐어. 아니, 퀄리티가 미쳤는데? 나 보자마자. 보자마자, 어? 했네. 반으로 스포하지 마. 뭐 어떤 건지 모르잖아. 다른 거 봐봐야지. 정말. 헉!
안돼. 이게 많이 나뉘네. 고퀄리티랑 저퀄리티랑 나뉘어. 근데 저퀄리티라고 되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고 어 그렇다. 고퀄리티도 있네. 아예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인가 봐. 코스프레 의상이 미쳤는데. 몇 개 좀 더 볼게요. 아 이거 계속 보게 되네. 행복한데 얘들아 행복한데 자주 해야겠다. 어? 아 이 새끼 뭐야. 아 나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 돌았네 이 새끼 뭐야. 아 개선님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 새끼 뭐야 도대체. 아 이거 아니 아니 아...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 들었대. 아이고 그럼 아무튼 뭐 예. 참 아이고 아, 나 진짜 아 그만 봐야지. 아 그만 봐야지. 그만 봐야지. 아 그만 봐. 그만 봐. 계속 보게 되네. 아 아 어차피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 어 평가 아 네. 아 네. 정말 강력한 게 진짜 강하네요. 예. 좀 강하고요. 예. 저 퀄리티 고 퀄리티 있는데 그러니까 어 막장으로 한 사람도 있고 어 싱크 도끼 한 사람도 있고 되게 고급스럽게 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언제 공개해요? 그거 일단은 신청 받아야죠. 신청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고요. 어, 좀 봐봐야겠습니다. 예. 많이 왔나 짜장 뭐 많이 온 거죠 이 정도면은. 마, 이 정도 많이 온 건데 예, 이 정도 많이 왔습니다. 예. 아 물 먹다 쏟았네. 아, 먹다가 기침 나왔어. 물 마시다가 기침 나왔어. 아, 성수 또 뿌렸네. 아, 진짜. 야, 하늘보리 마시다 뱉은 거 따끈 휴지 판다. 아, 따끈 휴지 판다. 경매 200원부터. 장난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어 낮방수 때 노가리 했기 때문에 노가리 대충 여기까지 하고 영상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도 내보기 전에 안내 영상 좀 봐볼까요?